제 스타일. 안사. 파채. 여름하면 생각나는 파채. 시원한 파채. 네? 데이비드 베컴의 닭머리. 좀 시원한 스타일? 옆에 없고 위에만 있는. 시원하게 열면. 아무것도 안 써있네, 팩트인데? 여름성. 뽑아주신 다음에요. 핀 제시어에 대한 질문. 이쁘. 시세. 옛날 노래인데 저 컬러링. 여자 쓰라는 거예요? 아, 여름을 표정으로 하면 돼요? 레플리카. 여기에 넣으셔가지고 답변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거 유재석이랑 같이 한 거 있잖아요. 이번 작년에 나 샀으니. 네, 맞아요. 그 노래. 지금 그 여름 안에서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다시 여기 받았다 아니에요? 같이 하시잖아요. 같이 하시죠.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박기준 선수는 파도. 누구의 파도? 유엔 파도. 유엔. 와 진짜. 너 아재 같은가? 와 아재다. 나는 듀스 여름 안에서. 할배. 잘 지나. 안녕하세요. 찍혔다. 찍혔어. 찍혔어. 맞죠? 찍혔죠? 좋습니다. 그냥 내보내요. 아,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그렇죠. 해강산 성승리를 위해 웃어. 예, 미안해. What are they trying to say? So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think summer? Happy. I mean... What do you think? Beach. Miami beach. 마이애미 해변,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 에이! 에이! 컴온! 해야지 형. 컴온! 하나씩 그냥 아무거나 뽑아요? 네. 몰래? 하나씩 하나 뭐 보여주세요. 어? 영화 올 드라마. 김다운 선수 먼저. 여름하면 생각나는 어? 영화 또는 드라마. 와우! 영화 드라마, 빈센조. 빈센조. 타격감 최고. 김기찬 선수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선수. 많은데. 많아요. 이번에 올림픽 모든 선수들 생각납니다. 박승희 선수 보여주세요. 저 노래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화이팅. 원팀 선수 봐봐. 여름하면 생각나는 영화 드라마? 감기. 넣어요 다시? 네. 싫은데 이거 아메리카노. 여름을 아메리카노. 네. 여름을 생각나는 헤어스타일. 이제 여름부터 좀 길러야 돼. 가르마 지금 하고 있는 기르는 중이에요. 이재희 선수가 추천하는 헤어스타일은? 저보다 좀 길어야 돼요. 기엔이 이승현 선수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인데. 제가 좀 더 길어요. 이재희 선수 하나 뽑아주세요. 뭐? 뽑아서 여름에 생각나는 여름에 생각나는 밀면 선수. 밀면입니다. 두 분 커플룩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아니 위아래 전부 똑같은데 심지어
신발 타죠. 누가 따라한 거예요? XXX 누가 따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봤어? 네, 관련된 제가 뭐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 계곡이 좋아하나요? 추천해주세요. 가고 싶어 몰래 진짜 가고 싶어 가봤다는 계곡 없어요? 가봤다는 계곡 중학교 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누구랑 가고 싶어요? 아무나 혼자 가도 좋고 이 선수단 한 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혜민이 형이요. 이유가 있다면? 가서 좀 괴롭히고 싶어요. 맨날 괴롭힘 당해가지고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럼? 아, 뽑으세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선수. 아 왜 나는 맨날 먹을 거야. 김성현 선수 먼저 대답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선수 혹은 사람. 나도 노래야. 너도 노래야. 나도 노래야. 나는 맨날 먹을 거야.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노래 빨리 얘기해봐. 선수. 오타니지 뭐. 오타니요? 오타니요. 네. 이원석 선수는요? 간식. 나 야채밖에 안 먹었다. 아, 저 다이어트인데. 프로도 예약한 거예요. 그리고 뭔데?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빙수지 빙수. 아 뽑아요. 설빙 설빙. 네. 저는 송. 여름하면 이 여름 사마 플로레가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 그 노래가 좀 생각나네. 대답하면 돼. 이 여름 썸머. 여름은 생각나는 영화나 드라마? 나는 지난 여름에 한이라.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이라. 어, 나 제일 어려운데요? 제일 낯선데? 형은 뭐야? 샤기컷. 샤기. 샤기 샤기 샤기. 샤기컷. 해요? 네. 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작년 김상수 갈기머리요. 야, 머리에도 기억이 또 많이 남긴 하지. 우리가 있었지, 사실이지. 오늘이 여름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어. 아, 여름하면 생각나는 걸 적어주시면. 야, 아무거나 적어. 네. 여기다가? 네. 뭐라고 적었어? 뭐라고 적었을까? 저는 얼핏 봤는데 네. 관련된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징글징글해서 징글징글해. 아, 진짜. 올 여름에 많이 물리셨나요? 예. 너무 물리셨어. 아니 그것 때문에 다른 데로 또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또 없으셨는데 거기에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이 장까지 쳤어요. 그래도. 근데 인원들이 계속 덤비네. 예? 내가 좀 맛있긴 맛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관련된 건데 앞에 보시다시피 여름하면 생각나는 여기서 있는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그제 흐려운 바닷가에서 아 와 잠깐만 이해될 수가 없어 알죠? 제목 아세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뭐? 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통 안에 제시어가 있습니다. 아 아니요 아 통 안에 있다고? 네 통 안에 있어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선수? 네. 뭐지? 제이리가 자기는 온도가 34도가 돼야 컨디션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제이랑 운동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너는 가을 사나이야.